수도권 일대를 돌며 전세보증금 약 270억 원을 가로챈 일당 7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축왕이라 불리는 임대인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방방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규모 피해의 전세 사기로 하루아침에 은행빚을 떠안고 거리로 쫓겨나게 된 피해 임차인들이 또다시 생계도 끓이지 못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왔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뭐 현세를 쓴다느니 이런 프레임을 피해자들한테 씌워서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하게 합니까? 왜 안 되는지 설득시켜 주십시오. 왜 방법이 없는지 설득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정부 여당이 쟁쟁내기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예방 대책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강력하게 요구해 나갑시다. 전 재산을 날리고 집에서 쫓겨날 절망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편에서 함께 해결을 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